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오직 비거리만을 위해 돌아왔다. 에어로 버너 테일러메이드. 가장 발빠른 골프 전달 마니아 리포트와 너의 퍼터를 디자인하라 스미스워스가 함께하는 퍼팅 레슨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골퍼 이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 베트남 블럽스라고 하는 그렉 노만이 설계한 골프장에서 다시 한번 퍼팅 레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정렬, 얼라이먼트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트의 정확한 자세에서 지면에서부터 다리가 수직이고 상체가 수평인 그 90도의 각이 이상적이라는 자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좋은 얼라이먼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두 개의 퍼터라든가 두 개의 샤프트를 기차선처럼 컵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연습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다른 그 팁을 하나 드리는 얼라이먼트는 바로 샤프트와 내 왼발의 또 다른 90도의 각을 기억하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하늘을 향해서 볼이 날아가서 핀을 향해서 공략을 하지만 이처럼 그린에서는 볼이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스트로크를 위해서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 또는 이미지는 결국에는 그라운드에 몰려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그 아이언이라든가 드라이버의 샤프트를 하나 가지고 뒤쪽에 서서 타겟 방향과 이렇게 90도의 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하실 때 물론 이제 두 개의 그 샤프트를 가지고 하는 연습도 있지만 자, 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왼발을 샤프트와 함께 90도의 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셋업을 하게 되면은 볼과 그 다음에 컵에서의 그 일자선의 그 라인이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샤프트의 라인과 내 왼발의 각이 90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 그린 위에서는 이와 같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얼라이먼트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90도의 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왼발과 샤프트를 90도로 한번 만들어 보신 상황에서 자, 셋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볼은 그대로 스트로크는 그대로 하되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처럼 샤프트하고 내 발과 90도의 각을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정렬선은 샤프트가 무릎과 허리와 어깨의 선까지 타겟 방향으로 수평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항상 내 머릿속에 샤프트하고 왼발의 90도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